좋고 유산소 시작.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8시 40분이고요. 공복 유산소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뭐 한 10일 정도 할 거고요. 중간에 건강검진이 한번 있고 그다음에 놀러가는 계획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싹 다 공복 유산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Not to think too far ahead, but when I think too far ahead, I see us retired chilling in a big estate with a queen size bed, eating a king size breakfast made by private chefs. I mean, okay, maybe that's extra. Maybe we grow up and want less than that. Maybe I save the funds and we move somewhere fun like a lakeside flat. 쌤이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라고 사다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좀 먹고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좀 빡세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1일차 공복 유산소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머머머. 안 뺏어 먹거든 너 거. 나도 내 거 먹을 거거든. 집에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 죽겠지만 그래도 양배추를 손질을 해놓고 밥을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반통을 사면 세 개가 나온다는 거. 지금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씻을 새도 없이 바로 식단을 챙겨 먹을 거예요. 진짜 그냥 닭고야의 거의 그 잡채인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양배추 이렇게 쪄가지고 쌈 싸먹을 거예요. 이거는 랠리 닭가슴살의 떡볶이 맛?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서 같이 쌈 싸먹기엔 딱 좋아요. 궁합이. 마루나 너도 먹고 싶어? 응? 닭가슴살 넣고 고구마 넣고 냠. 저는 내일을 싹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왔고요. 왜냐면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놨는데 위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내일 있으면 안 된대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 8시 이후로부터 금식이고 전날은 좀 가볍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이따피 더블 초콜릿 쉐이크에다가 요거 우유 타서 먹고 지금 계란 두 개 삶고 있어요. 그거에다가 고구마까지 해서 먹으면 딱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맛있기도 하고 포만감도 진짜 좋거든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 아침 말고는 쉐이크로 때우진 않는데 내일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계란 마로니한테는 노른자만 줄 거라서 나 혼자 먹고 마루니가 줄게. 감사합니다. 치킨 잘 부탁드릴게요. 건강검진은 무사히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끝나면 주는 쿠폰으로 산 음식인데 오버나이트 오트밀 요거트. 이거는 오트밀은 평소에 잘 먹던 거라가지고 이거에다 요 그래놀라 뿌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또 40분짜리 코스를 가는 중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굿모닝. 잘 수 있어.
pieces in my brain. We coming over. That's cool. あ 가보자고. 운동 끝나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빡센 하루가 될 것 같지만 또 하루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오트밀 죽을 해먹을 건데요. 요거 사용해서 계란 넣고 또 이거 참치 넣고 단백질 21g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해먹으면 딱 좋을 듯. 중불에 오트밀 40, 물은 그냥 대충 전 대충 눈대중으로 요거 한 컵 정도 넣습니다. 기름 쫙 뺀 참다랑어 넣어주세요. 간장을 한 반 스푼? 그리고 소금 간 살짝. 진짜 쉽죠? 뭐 할 게 없어. 불 끄고 참기름이 얼었어. 깨로 마무리. 이렇게 엄마표 물김치까지 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꼬숩고 맛나요. 이따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오래전에 해둔 게 있어서 저녁을 좀 생각보다는 헤비하게 먹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내일 프로필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뭘 안 먹고 공복 유산소 아침에 하고 붓기 싹 빼고 갈까 했는데 오늘 저녁에 왠지 안 먹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 대체 왜 이렇게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 거죠? 마론. 제가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쭉 적어둘 테니까요. 우와, 너무 예쁘다. 오, 외관이 진짜 예쁜데? 유난인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안 되겠어. 요거 페이퍼백에 마이너스 쉐이크 초코프로트. 짐이 너무너무 많아. 아!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바로 카페 가서 편집할 거. 어제 샀던 쿠키랑 제 백. 공복 유산소를 했더니 확실히 조금 허기져요. 뭐, 네. 고로님 표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촬영하다가 이제 간식으로 요거 퀘스트. 프로틴바랑 아 먹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의상을 체인지하고 올게요. 하신 거예요? 근데 머리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셨던 거예요. 네. 오
와, 둘이 느낌 달라서 너무 좋아요. 간식으로는 바나나 먹으려고요. 2시간 찍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재밌긴 한데 이게 확실히 뭔가 긴장하고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너무 하루가 길었어. 제 영상도 이제 곧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카페에서 하자마자 와가지고 마론이 산책시켜주고 이러느라 뭔가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밥 해먹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고노 다이어트 림베이커 소시지 요거를 먹을 겁니다. 당연히 스리라차가 빠질 수 없겠죠. 진짜 맛있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마켓컬리 영상에서 진짜 맛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일 부산을 가잖아요. 저의 바람은 내일 9시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부터 하는 거지만 될지 모르겠다는 거. 오늘의 눈바디 지금은 47.1kg고요. 앞에서 볼 때보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복근 자국이 조금 선명해졌어요. 등도 체지방이 정말 많이 걷혔고. 하나, 둘, 셋. 예스. 됐다. 이렇게 하면 짐 다 챙겼습니다. 엄청 초간단 도시락을 썼어요. 삶은 계란 두 개에다가 아침에 먹고 남은 사과, 그리고 요거는 아보카도 한 개 다 썰어 넣고요. 요거는 그 미니 양배추, 그거랑 새우 조금 있는 거, 베이컨 조금 남은 거 해서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두 개. 새우랑 베이컨, 미니 양배추, 이건 아보카도. 갈매기 10, 우리 19 아니라 10, 15, 15. 멘친데다가 멀리 하고 먹고. 맛있겠다. 너 이거 먹을 줄 알아? 응. 그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가 왜 자꾸 보여준 거야? 아니야. 진짜 몰라. 아니. 우리도 이제 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자, 우리 각자 먹기. 아, 이거 말을. 선생님 말을 하세요. 너무 맛있어 보여. 하면서 포커스 빼서 오면서 알지? 포커스 빼냐? 이 국자가 없거든 여기? 그게 국자 문경하고 무슨 소리야? 자, 해산물 숟가락. 숟가락. 우와, 맛있겠다. 공군 유산소 했어? 아니? 담배 하나도 안 나고 나왔다. 치맛 치맛.
뭐야? 내가 손실 것 같아. 결혼 축하합니다. 화인지 알았냐? 화를 왜 이렇게 내? 아니 나는 저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지원을 천 명이나 했어? 왜 이렇게 꼭 꼭 잡아? 멋있다. MBTI가 16개로 나뉜다면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와 사주마 봐본다. 짜잔. 피스타치오 짱짱맛. 여러분 전 집에 왔고요. 너무 부산에서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어포케 참치 추가했고요. 이 아보카도는 집에 남아가지고 잘라서 넣었어요. 집에 계란이 떨어져서 요거랑 요플레 플레인 샀어요. 보통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좀 해먹으려고 이렇게 사봤습니다. 평소에 요거를 단독으로 먹을 때는 우유를 섞는데 오늘은 다른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물만 섞으려고. 채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방도. 짠! 이렇게 먹을까고 여기에다가 이거 저칼로리 토마토 케첩. 지금 운동 다녀와서 몸은 대충 빨리 씻었고 운동하고 왔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단백질 챙겨 먹어. 입술은 차에서 바르려고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추울려나 아직? 좋아 좋아. Let's go. 맛있겠죠? 그릴에다가 구워가지고 집에서 냄새가 진짜 안 나는 편이고 게다가 기름기가 아래로 쏙 빠져서 이렇게 아주 먹기 좋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와사비. 와사비. 나는 이거랑 이 여러분께 내일 아침에 먹을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지금 미리 만들어두고 잘 거라서 저랑 오빠 거 두 개 통 준비를 해두고요. 원래는 요거 조그마한 거 기준 한 개 반 정도 저는 넣어요. 쉽게 쉽게. 요거 마이너멀 알룰로스 한 바퀴 뿌려주고
아몬드 넣어줘. 아몬드는 7개. 다이어 7. 딸기랑 이렇게 산딸기. 산딸기 위에 가득. 끝!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 유난히 운동 가기가 너무너무 귀찮아. 하지만 전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겠죠? 선크림은 대충 바르고 이렇게 대충 그냥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가요. 오므 자, 여자 선생님 좀 세우면 안 돼봐요. 안 돼, 빨리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자, 둘, 천천히 가리고 계시고 그렇지, 가리면서 오, 셋. 자, 네. 둘, 나 문 안쪽으로 가면 안 돼. 네, 뒤꿈치 안 돼. 우리 약간 손으로 가면 안 돼, 쭉 빼고. 일곱. 자, 여덟. 오늘의 최종 눈바디 이렇게 상복근에는 거의 지금 살이 체지방이 다 거쳐서 없는 상태고 하복부도 꽤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복 유산소는 효과가 있던 걸로. 왜냐면 한 번도 몸무게를 안 재다가 딱 쟀는데 1kg가 빠져 있었으니까. 아무튼 공복 유산소 일주일 아니다 10일로 1kg 빼기 성공.